이런 팀, 우리 팀을 소개합니다. 현대글로비스의 미래를 책임질 2020년 47인의 신입사원. 개성과 매력으로 똘똘 뭉친 현대글로비스의 새로운 식구들인데요. 열정과 패기로 가득한 2020 신입사원 인터뷰 현장으로 함께 가보실까요? 저는 출신이 울산이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울산에 이제 항해 보면 글로비스라는 이제 이름이 적힌 배를 보면서 아, 저 회사에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울산의 자부심이 저의 자부심이 된 것 같아 아주 영광입니다. 아, 네, 저는 경제학을 전공했고요. 사실 경제학보다는 제가 그동안 뭐 학교의 홍보대사나 혹은 행정조교를 1년 반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단체 좀 소속감을 느끼고 뭔가 행복감을 느끼는 게 너무 좋아서 뭔가 지원해줄 수 있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총무직을 선택하게 됐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공부를 하면서 현대글로비스의 기업 문화나 그리고 동그리 같은 많은 회사원들을 위한 지원이 잘 되어 있어서 아, 이 회사가 내 회사다라는 생각으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국제물류학과 유통관리연계 전공을 했고요. 또 영글로비스라는 대외활동가 현대글로비스 인턴 생활을 하면서 이 회사에 대한 로열티를 좀 강화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지 않을 이유가 없었고요. 와서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저는 1차 면접 결과 나올 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데요. 사실 제가 1차 면접 봤을 때 팀장님께 많이 혼났어서 이제 끝나자마자 여자친구한테 전화해서 여기 다시 올 일 없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전화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감사히도 붙었고 입사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하고 또 영광입니다. 저는 제가 자소서의 소제목이 일할만 나는 회사를 만들고 싶다였는데 그래서인지 이제 면접 과정이나 혹은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현직자분들은 어떤 옷을 입고 계시는지 또한 회사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고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는가 가장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면접에 들어갔는데 면접관 분께서 후드티도 입고 계시고 맨투맨도 입고 계시고 엄청 편한 니트도 입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막 벽에 라이프 스타일 11가지도 붙어있는데 아 이거 진짜 기업 문화가 너무 좋다 너무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엄마 제주도 해비치 리조트 회원권 있대. 엄마 제주도 가고 싶어 했잖아. 꼭 같이 가자 이번 여름에. 눈물 나는데. 저는 동기들에게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동기분들을 다 얘기를 나눠봤을 때 정말 하나하나 알맹이가 있고 아, 이 친구들이랑 같이 뽑혔다는 게 제가 스스로 자랑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부서에 배치될 텐데 정말 2020 신입사원은 진짜 잘 뽑았다는 얘기 듣게 같이 열심히 하고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기업 문화나 휴가 같은 것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현대글로비스만의 독특한 라이프 스타일과 결부되는 기업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업 문화팀에서 이렇게 사원분들이 일할만 나는 직장을 다닐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저 역시 현대글로비스에서 굉장히 중요한 두 단어인 스마트함과 세련됨을 늘상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여러 훌륭하신 선배님들과 동기들 그리고 함께 어우러지며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신입사원으로서 부족한 점도 많고 또 혼날 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배분들께 많이 배우고 또 혼날 때 혼나더라도 또 기죽지 않고 열심히 배워서 1인분 하고 또 불안하지 않는 신입사원 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비스는 도로 로망 있고 이 비전 있는 우리들의 스타입니다. 와! 현대글로비스와 함께 성장할 2020년 신입사원의 눈부신 활약을 기대할게요. 현대글로비스 신입사원 왔어요. 현대글로비스 신입사원 파이팅! 이야! 고객과 함께하는 현대글로비스 신입사원 입니다.